야, 정말 지금 바꾸면서. 제대로 딱 정말 그 업자같이 쳐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저도 이제 워낙 많이 이런 예, 이런 예. 류의 플레이를 하고 들으니까 예, 예. 다른 반주가 지금 지나갔어요. 그, 예. 아, 감사합니다. 드럼이랑 예, 막 이런 게 다 지나갔어요 지금. 아, 야, 이거 감동이 있습니다. 아, 무대 하나 본 것 같아요. 무대 하나 뚝딱이네요. Gear Times. 듣느라 그래서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아, 예. 너무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는 그냥 쭉 연주. 멋진 사운드를 듣는 걸로만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됩니다. 네. 네. 그 저희 클린톤은 일단 컴프를 기본으로 켠 소리를 클린톤으로 보고 네. 네. 컴프 켠 소리. 컴프 켠 소리로. 잠시만요. 딜레이 리버브 끄고 약간 비비 정도는 발라의 쌩얼이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거의 뭐 기본 장착. 아 예. 네, 디폴트 값. 네, 알겠습니다. 아우 찰지고 쫄깃합니다. 네. 참고로 이 기타가 그 험버커가 저출력 험버커이기 때문에 약간 싱글 코일틱한 소리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는 앰프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으로 토넥스에 들어있는 앰프가 아니고 이게 캡처를 따로 해서 판매들을 네.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서드 파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캡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걸 캡처한 건지 여쭤봐도 AC30 이랑 팬더 프로소닉이라는 아, 앰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네. 짧은 기간만 생산된 팬더 앰프예요. 야 진짜 이건 정말 마니악하면서 집착적인 사람들이 잘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네. 그런 앰프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네. 구해도 갖고 와서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쵸.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쓰는 스위스팟에 맞춰서 캡처를 해놓은 걸 그냥 판매하니까 그러니까요. 야 낼름 그냥 거기 액기스만 이렇게 딱 뽑아가는 거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클린톤 요 정도 가지고 일단 있고요. 좋습니다. 공간계가 네. 들어가면 이제 딜레이 리버브를 추가를 하면 아 나온다 나온다 야 굉장합니다. 뭐 네. 벌써 막 이렇게 진짜 홀리한 느낌 바로 드는 거 있잖아요. 네. 바로 경건해지고 요렇게. 뭘 많이 안 쳐도 되게 풍성한 그러니까요. 네. 야 이게 진짜 우리 이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되게 작은 거에서 나오는데도 네네. 버즈비에서는 사실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사운드거든요.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운드 세팅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예. 별로 없다 네네네. 보니까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드라이브로 갈까요? 아니면 스테이지를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클린 상태에서 요랬다가 이제 첫 번째 스테이지를 하나 올리면 아주 미세한 푸시가 있었던 스테이지였고요. 네. 아직 본격적으로 기타 드라이브가 안 나와도 되는 네. 근데 진짜 너무 풍성하고 딜레이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네. 아 좋습니다. 두 장만 투자하시면 아,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은 일단 중첩이 아니고 저는 이제 드라이브들을 하나씩 교체해서 일단 스테이지를 올리는 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아 저는 요새 이런 류의 톤을 너무 좋아하는 게 네. 사실 그 가요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 예쁜 클린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벨톤이라고 하는데 아, 네. 벨톤의 공간계 들어간 소리 그리고 아예 그냥 드라이브 걸린 그런 백킹톤 네. 이 사이에 있는 지금 이렇게 약간 크런치한 느낌의 공간계가 푹 젖은 이 톤이 네. 뭔가 너무 가요 같은 팝 감성도 아니면서 네, 뭔가 네. 사람의 이런 그 저 밑에 있는 감정을 건드리는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표현이 아주 진짜. 그래서 제가 요새 약간 좀 요런 톤에 좀 꽂혀 있거든요. 그러세요. 두 장이면 되는 거군요. 아, 야, 이건 진짜 좀 탐이 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네,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메인 드라이브 톤 한번 가볼게요.
제일 많이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거 들으면 아 이거 그거였구나. 요게 제 메인 드라이브로 많이 쓰는 톤. 이 사람들이 뭔가 그 청각적으로 감동하는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약간 벅차게 하는 약간 그런 네. 팁 같은 것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이제 요쪽 뭐 앰비언트나 뭐 이런 쪽이 코드 같은 건 되게 단순한데요. 사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리프를 만든다거나 단순한 거 가지고 조금 어떤 포인트를 좀 이렇게 살려내고 이렇게 자극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걸 되게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리프 만드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탁 건드려주는 딱 네. 그런 포인트.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또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 메인 드라이브랑 부스트 하나를 추가로 밟으면 이제 토넥스가 어떻게 받아주는지 한번 봐보세요. 진짜 정말 그 꽉 차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저 멀리서 이제 뭔가 홀리하게 이렇게 쓱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점점 실체가 되는 약간 이런 와, 정말 표현이 꽉 차는 느낌이 오 되게 인상적입니다. 진짜 좋아요. 맞습니다. 그 네. 대부분의 이제 음악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뒤로 물러나 있다가 네. 일렉기타가 리드해야 되는 상황에는 나왔다가 앞으로 탁 치고 예. 예. 이게 토넥스가 또 좋았던 거는 저희가 뭐 다른 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썼던 앰프들을 실제로 보드에서 보내줄 때 그러니까 앰프를 사용할 때 페달들을 받아주던 것과 제일 거의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유사하다. 네,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어 좋습니다. 사실 토넥스가 또 비싼 장비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드 네. 위에서는 진짜 정말 효자 맞습니다. 아이템이라고 봐야 네. 되겠네요. 저기에 지금 뭐 수백만 원짜리 상당의 앰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네. 있는 상태니까. 아이 좋습니다. 그 앰프 리스트 보드에서는 이제 보드 위에 올라가 있는 앰프 모델러 혹은 앰프 역할을 하는 유닛. 이 유닛이 사실 보드의 최종 퀄리티를 결정하기 때문에 네. 이 유닛의 퀄리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방금 드라이브 밟고 그 뒤에 이제 드라이브 포스트 위치에서 부스트를 밟았을 때 레벨이 확 커지면서 앰프가 뭔가 좀 더 포화 상태로 들어가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표현을 토넥스가 정말 잘해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아날로그적인 질감 방금 말씀하셨던 이 부스트를 딱 밟았을 때 진짜 앰프가 확 뜨거워진 것 네네. 같은 그런 느낌을 네. 전달하는 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거 같은 지금 스테이지 상태에서 리버브 타임만 좀 바꿔서 또 많이 들으실 만한 약간 그 쉼머링 사운드 뒤쪽에 이렇게 네. 아, 좋네요. 리버브 타입도 또 바꿔주고 잘 받아주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받아주는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뭔가 약간 그 유난스럽거나 오바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안 들고 네네. 그냥 아 뭐랄까 엄청나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사운드 세팅이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우 되게 부럽네요. 부러워요. 아니 갑자기 그 이 사운드를 들으면서 저희 맨날 그냥
그 푸꾸 퍼치는 그냥 그 날것의 사운드들 있잖아요. 아, 네,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되게 뭔가 좀 심심하고 재미없게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네요. 이게. 아, 네, 네. 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예. 맨날 이런 사운드 들으시다가 진짜 뭐 앰프 테스트 할 때 그냥 푸꾸 퍼치시면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약간 K 뷰티가 좀 된 톤이죠. 그렇네요. 아, 좋습니다. 맨날 무대 위에 있는 모습보다가 약간 네. 그 실체를 보았을 때 그 뭐 충격과 네. 반가움이 섞여 있는 그런 느낌. 아, 좋습니다. 네, 네. 계속 가볼게요. 약간 패드 톤도 한번 해주시죠. 패드 톤. 이제 이거는 이제 앰비언트 패드 같은 거인데. 이제 뭐 거의 뭐 모든 걸 쓰진 않지만 제 보드에 있는 되게 많은 유닛들을 조합한 사운드인데요. 이야. 하나 뚝딱 약간 그런 느낌. 이거 와 진짜 부러운 사운드. 정말 이렇게 해놓고 이 영상음악적으로 활용할 때 진짜 너무너무 좋겠네요. 다양하게 톤 하나만 딱 잡아놓고 나면 분위기 한번 그냥 딱 조성해주는 데는 이거 저 그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끔씩 잠 안 오실 때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연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아, 예. 뭐 우주 다큐멘터리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이러면서 이거 나오면은 와, 막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뭐 하찮은가. 네, 뭐 그러면서 쫙 클로즈업.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빠지면서 우주로 막, 가면서 막 지구 쬐끄매지고 막.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막 머릿속에 지나가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CCM 쪽에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게 어떤 사운드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에 굉장히 네네. 최적화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뭔가 약간 우리가 어떤 의도하는 감정을 전달하고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연구가 정말 많이 된 시스템이고 그런 거를 구축할 때 토넥스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잘 살펴봤고요. 네. 또 다른 톤 혹시 뭐 추가적으로 요렇게, 들려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고 지금은 네. 이제 앰비언트 톤 관련한 네. 요런 이제 저출력 기타들이랑 셀렉이 돼서 좀 들려드렸고 네. 제가 기타를 하나 바꿔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렉 사운드와 네. 관련한 그런 느낌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앰프 타입을 이제 트윈 리버브로 바꿨고 이거는 토넥스 기본 사면 그 안에 있는 트윈 리버브 중에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렉 사운드의 피지컬을 좀 체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또 80년대 렉 사운드를 좀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 트윈 리버브 잠깐 제가 하나 추가하고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할 때 같이 팀을 활동을 할 때 메인으로 쓰는 앰프가 트윈 리버브였어요. 그래서 리얼 앰프를 정말 한 10년 가까이 썼거든요. 네. 맨날 같은 컨디션 앰프를 썼으니까 저희가 알잖아요. 그 소리를.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토넥스를 저희가 이제 구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이 형 작업실에 놀러 갔어요. 근데 인이어에서 맨날 듣던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이거 그 앰프 뭐예요? 이거 트윈 리버브 같은데 이거 트윈 리버브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모니터 스피커에서 우리가 인이어로 듣던 그 트윈 리버브 소리 나는 거예요. 네. 보니까 트윈 리버브예요. 아 진짜 예. 이게 10년 동안 어쨌든 네. 경험으로 내 귀에 익은 소리를 바로 뽑아내줬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제 컴프만 걸린 상태에 이제 클린 이라고 잠깐만 컴프 말고 아 네 뭐 라인 부스터를 하나 걸었네요. 어쨌든 거의 클린 상태고 완전히 네. 끄면
네, 요거네요. 이거 지금 컴프도 빼신 건가요? 컴프만 걸린 컴프만. 상태. 컴프를 빼면 야. 요 기본 톤에서부터 이제 쌓아 올리신 거. 네, 여기서 컴프 걸면 요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그냥 클린 정도라고 할 때 레벨이 조금 아쉬워서 이제 그냥 부스트를 걸어서 레벨을 좀 땡겨주면 어. 요 상태였다가 이제 제가 많이 쓰는 세팅 잡아놓은 그 코러스를 들려 코러스 클린인데요. 지금 스튜디오 세션 현장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딱 그런 느낌의 사운드와 연주. 네. 아, 좋습니다. 그런 그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에 좀 그 많이 쓰고 재정을 좀 많이 네. 쓰죠. 그 그렇죠. 맥 같은 경우에는 뭐 H3000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도 한 사운드 때문에 쓰기도 하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페달들을 만드는 업체들에서도 렉 퀄리티의 사운드를 담은 페달형을 많이 출시를 네. 해서 좋게 잘 사용하고 있고요. 요러다가 요러다가 이제 방금 저기 보시면 같은 셋인데 지금은 제가 팝 코러스 클린이라는 셋을 잡아놨고 네.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서 앰프가 넘어가게 되죠. 근데 똑같이 트윈이라고 돼 있는 건 똑같거든요. 앰프형은 네. 저게 이제 EQ를 조금 다르게 잡아놓은 것이 되고요. 이제 이러면 이제 크런치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요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촉촉촉촉 이제 전 야 정말 지금 바꾸면서. 제대로 딱 정말 그 업자같이 쳐주셨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저도 이제 워낙 많이 이런 예, 이런 예. 류의 플레이를 하고 들으니까 예, 예. 다른 반주가 지금 지나갔어요. 그,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드럼이랑 예, 막 이런 게 다 지나갔어요 지금. 아, 야 감사합니다. 이거 감동이 있습니다. 무대 아, 하나 본 것 같아요. 무대 하나 뚝딱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그 굳이 앰비언트 쪽 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요런 것들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요즘 이제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콘티. 하이브리드 콘티? 네. 이 뭐냐면 이제 송 리스트를 말하는 건데요. 네. 카피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찬양을 한다 그러면 무슨 곡 1번부터 몇 곡 이렇게 가는데 그 카피하는 것의 기반이 어떤 거는 한국 안에서 만들어진 그냥 팝발라드 스타일의 찬양도 있고 어떤 거는 외국 북미에서 뭐 앰비언트 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것도 블루스 기반의 찬양도 있고 뭐 펑키 기반의 찬양도 있고 그게 이제
다양한 장르가 한 송리스트 안에 섞여 있어요. 그걸 하이브리드 콘티라고 하는. 네, 그걸 이제 약간 신조어 같은 식으로 네.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됐을 때 앰비언트 사운드만 가지고 또 아주 헤비하게 락킹한 걸 하긴 또 힘들죠. 네. 그리고 또 뭐 진짜 이렇게 코드 진행이 이렇게 뭐 넌다이아토닉도 많이 나오면서 요런 좀 이렇게 클린하면서 코러스 클린도 필요하고 요런 지금 쳤던 것 같은 그런 플레이 기반의 어떤 카피곡이 있다고 하면 또 고르면은 대응이 좀 힘들 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런 식으로 저는 애초에 이 보드를 구상을 할 때 요렇게 써봐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토넥스 때문이었던 거죠. 이야, 미디로도 다 컨트롤이 되고 체인지가 되니까. 아, 좋습니다.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채로운 장르를 한 번에 다 이 보드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네. 하이브리드 콘티의 심장 토넥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리가 너무 깔끔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진짜 멋진 사운드 너무너무 잘 들어봤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촬영을 할 줄 몰랐는데 아, 그냥 사운드 듣다가 너무 빠져갖고 이거 그냥 거의 홀려서 듣느라고 좀 굉장히 길어졌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짜는 게 이제 이거는 아예 저거는 진짜 좀 완전 전문가들이고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어떻게 또 두 장까지 안 드리고 할 수 있는지 예. 좀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토넥스 세팅 방법과 작은 보드의 사운드도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멋진 연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작은 토넥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